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가난하신 분입니까? 부유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죠.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 그 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부유함도 하시고 가난도 하신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주님,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까? 우리 한번 보자.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고 천국의 소유자니까 천국을 줄 실력자이시죠. 근데 우리를 딱 보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있어 세상 부유한 그런 마음, 천국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럼 그 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바로 예수 말씀으로 채웁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우리 예수님, 떠나가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 말씀으로 우리 속을 탁 채우고 있으면, 주님,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까? 어디 한번 보자. 아, 옳거니. 가난하구나. 그럼 천국이 언제 들어옵니까? 이 속에 채운 예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나다. 나는 바로 천국 그 자체여. 네 속에 지금 예수 천국이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은 절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천국이 들어온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이 땅 육체 옷을 벗을 때 우리는 주님과 꼭 닮은 신인류가 돼서 천국으로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속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히 여겨 천국을 지금 바로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